2일 후에 풀어? 다행이네. 자, 그래서 CA 17입니다. 뭐 배웠나요? 제가 CA 17에서는 어떤 거를 관심을 끄는 건가? 머리 봐라. 그렇죠. 그래서 관심 끄는 거 맞지, 그렇지. 뭐 보라면서 관심 끌고 나서 보라 그랬으니까 걔가 어떻다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네. 걔가 어떻네, 어떻네 라고 얘기하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배 좀 봐라. Look at the boat. 그렇죠. Look at the boat. 오케이, 그래서 look at, look이 무슨 뜻이에요? 봐라. 오케이, 보다 라는 뜻이죠. 보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로 문장이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거? 하다시라면 부탁할 때 상대방에게 뭘 하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네. 보단데 하다시로 시작했기 때문에 문장이 되었기 때문에 보다가 아니고요 보세요 봐주십시오 보아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at은 무슨 뜻이에요? 장소에? 오케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는 느낌이 at입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at the boat의 뜻이 어디를 향해서 그 배를 향해서 라는 뜻인 거예요. 봐라. 그 다음에 어디로 볼까요? at the boat. 봐! 이랬는데 어디 봐야 될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 어디? 라는 질문. 어디가 영어로 이거죠? 왜요?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봐라. 네. 봐라. 어디 볼까? at the boat.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무엇인데요? 이거는 무엇인데요? 무엇 배. 무엇 배. 근데 얘랑 같이는 무엇이 아니고 뭐가 됐다? Where. 어디가 된 거예요? 어디. 네. 됐습니까? 네. 어디 배를 향해. 어디 배를 향해. 오케이. 그 다음에 더 보트. 앞만 길어봤자. 더 보트. 더 보트 배만 길어봤자 뭔 소리인지 몰라요? 예? 배 몇 대를 보라고 한 거예요? 한 대요.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아니요.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예? 그것? 당연히 그러니까 대답에 그 다음 하는 말에 일 말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예. 영어로 보셨어요? 영어로요? It's best. Best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빠르다. Best만 물었습니다. Best는 빠르다요. 무슨 시예요? 하다시.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빠른입니까? Fast boat 뭘까요? Fast boat? Fast car 한번 볼까요? Fast car. 빠른 자동차? 어떤 차? 빠른. 그 fast가 무슨 뜻이에요? 빠른이니까. 또 얘기해야 됩니까? 또 똑같은 얘기 선생님 또 할 거예요.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네. is의 뜻은 비동사라고 한 비동사라고 비동사의 뜻은 뭐랑 뭐가 있는데? 이다와 있다. 예. 무슨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어떤 시 뒤 비동사 뒤에 뭐 있 무슨 시 있으면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있으면 어떤 시 합쳐서 무슨 뜻이 된다 어떻다 그러니까 fast가 그럼 빠르답니까 fast가 빠르다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빠른 이래야지 그것은 빠르다죠 그것은 빠르다 네 누가 그것이 뭐 한다 빠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얘가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필요가 없다니까 fast의 뜻이 빠르다면 네. 그럼 fast car는 빠르다 차냐? 아니요 빠른 자동차 그럼 fast의 뜻이 뭐고? 빠른 빠른이고 무슨 시니까?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합쳐서 무슨 뜻이 된다고? 어떻다 어떻다가 된다고 네 응? 옙 나는 행복한 해피의 뜻이 뭐예요 해피? 행복한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가 이겁니까? I happy가 나는 행복하답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얘가 있어야지. 얘가 행복한 이란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니까. 비동사. 이거 둘이 합쳐서 무슨 뜻이야?
어떻다, 행복하다. 행복하다가 됐다고. 네. 그러면 나는 간다는 I am go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나는 간다는 I am go가 아니고 뭐예요? I go? I go죠. 왜? 얘 뜻이 뭐예요? 가다? 가다. 하다 쉬니까 필요 없다고. 네. 이런 거. 선생님 네. 계속해서 어떨 때 비동사를 쓰고 어떨 때 비동사를 안 쓰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 예. 자, 다시 그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하려고 했던 게 까먹었어. 이시 그래서 뭐 되신 온 거예요? 이시 오 이시요? 이시 뭐 되신 거야? 내가 계속해서 안만 길어봤자 라는 얘기 하잖아. 아, 더 보트? 그러니까 더 보트 이즈 패스트는 뭔 뜻이야? 그 배는 빠르다. 그 배가 빠르다죠. 근데 네. 그 배를 보라고 했잖아 어차피. 네. 그러면 그 배 좀 봐, 그 배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네. 그 배 좀 봐, 그거 빠르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말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할 필요가 없이 어? 만약에 어떤 남자가 엄청 빠르게 뛰고 있어. 어? 그러면 네. 그 남자 좀 봐. Look at the man. Look at the man.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 그 남자는 빠르다 이래도 되겠고 그 남자 빠르다. The man is fast. 근데 the man이라고 굳이 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the man이라고 해놓고 또 the man이라고 할 필요 없잖아. 그럼 the man 안만 길어봤자. The man 그 몇 명이야? 한 명이요. 어? 남자야 여자야? 남자.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뭐겠어. 이러면 된다니까. 네.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애가 막 뛰고 있어 엄청 빠르게. 그럼 네. 그 여자애 좀 봐. Look at the girl. 그러면 이번에는 원래는 뭐 해야 돼 여기에? The, girl is fast 해야 되겠지? 네. 그럼 look at the girl, the girl is fast 이렇게 쓸데없이 왜 하냐고. The girl 안만 길어봤자 she라고 이게 안만 길어봤자라고요. 네. 알겠습니까? 네. 진짜로? 네. 그 다음 계속해서 그 기차 좀 보세요. Look at the train. 트레인 어떻게 써요? T-R-A-I-N 이러죠. 기차 좀 보라고. 그렇죠? 그러면 the train 다음 이제 다음 문장 준비하는 거야. 네.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The train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t it입니까? it it입니까? it하고 it하고 똑같습니까? 어? 아니요. the train은 안만 길어봤자 it야 it이야? 그것? it 이거야 이거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it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왜 확신이 없어? 오른쪽이요. 이거는 it is잖아. 네. 그러면 the train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이거냐? look at it냐? 아니요. 어? look at it야 look at it이야 look at it? 그거 좀 봐잖아 이게. 네. 그러면 the train 안만 길어봤자 뭐겠어? look at it이요. 그게 it야 it는 어? 그래서 대답할 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그 다음 문장 안에 나랄까 뭐라 그래요? It's slow. It's slow 이러죠. 네. 갑자기 얘는 왜 붙었어? 아까는 분명히 없었는데 왜 붙었어? 응? Slow가 하다시가 아니었어. Slow가 무슨 뜻인데? Slow가 느린. 그럼 느린을 느리다 바꿔줘야 되겠지. 어떤 네. 어떻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는 거야. is. 그래서 이게 왔다고. 네. 응? 너 지금 가만 보니까 이거하고 이거 뭐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전혀 다른 애야. 네. It's slow. 그 다음에 그 제트기 좀 보세요. Look at the jet. 네. Look at the jet 이러죠. 네. 자 이제 다음 문장 준비할 거야. 알겠습니까? 다음 문장에 제트기는 당연히 어떻다고 얘기했어. 빠르다 얘기하겠지. 네. 그럼 더 제트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 그래야 되는데 그 Z가 빠르다는 뭐예요? The Z is fast 이래야 되겠지? 네. 근데 더 Z 또 쓸 필요가 없어. 네. 어? 그러니까 이거 대신 안만 길어봤자? It. It이고 원래는 It is fast인데 It is는 줄여 쓸 수 있으니까 It. It's fast가 된 거라고요. 네. 그것은 빠르니? Is it fast? Is it fast? 그것은 빠르지 않다. It's not fast.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문장에 안 나온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이 안 나온 게 별로 없는데요. 선생님이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를 물어봤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뭐 이 녀석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이츠에 대한 얘기. 이츠의 뜻이요? 뭐 아무거나 얘기해줘. 그것을? 뭐라고? 그것을? 뭐라고? 그것을? 그것을이야? 아, 의인가? 을. 그러니까 이거 아. 이게 의자일 때 그 의자일 때 그 이거 무슨 뜻인가요? It's color. 왜 이렇게 쓰이는데? What is its color? 이렇게 쓰이는데? 이거 무슨 뜻인가요? What is its color? 그 색깔은 무엇이니? 이 뜻이거든요? 네. 그럼 it's의 뜻은 뭘까요? 그것을. 어? 그것의. 무엇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을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네. 어?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It. It is의 줄임말? It is의 줄임말이라고. 네. 응? 됐습니까? 네. 전혀 쓰임새가 다르다고요. 비슷하게 네. 생겼다고. 점이 있고 없고 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네. It하고 It는 네. 전혀 쓰는 용도가 다르다고. 네. It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좋다? 그것은 좋다란 얘기죠. 이거를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 네. 그것의 좋은 됐어. 그것의 좋은. 말이야, 방구야. 그것은 좋다라고 하려면 꼭 이렇게 써야 된다고. 네. 진짜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일단 알겠습니다. 시험은 잘 쳤습니다. 뭐 3학년, 4학년 것도 잘 쳐야지. 네. 빨리빨리 5학년 걸로 올라가길 바래요.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